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카페 회원분이 저런 거 모델링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제 저기 MC볼트 체결 위쪽에 체결되는 거고, 요쪽 빨간색 요쪽 모델링 어떻게 해요? 물어봤는데, 이게 원인지, 원으로 뚫린 건지, 사각형으로 뚫린 건지, 제가 잘안 보이네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원으로 빠진 것 같아요. 요걸 한번, CAD 도면 있으면, 뭐, 제가 정확하게 그려드리겠는데, CAD 도면이었고, 사진만 이렇게 달랑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CAD 도면 있으면 금방 그리는데, 저기, CAD 도면이 없네요. 밑에 쪽은 안 그릴게요. 아마 얘랑 따로 이렇게 조립되는 것 같은데, 요것만 그릴겠다. 요것만 위에 것만 그릴게요. 밑에 거는 뭐 별거 없죠. 저런 거는 저기 이제 M10짜리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게 한 14라 치죠. 14라 치고 제가 옆에 사진을 좀 해놓고 봐야겠네요. 이거는 한 20이라고 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한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한20 정도 할까요? 20 정도? 아이고, 왜 이래 내리나 이거. 뷰 큐브도 사라졌네요. 자, 이렇다 치고 얘가 아무래도 좀더긴것 같네요. 근데 이게 한 25라 칩시다. 뭐 필레 값은 나중에 주면 되고 여기가 문제죠. 저거는 위에가 뾰족한 거 보니까. 어디서 그렸을까? 여기서 그리면 되겠네요. 얘는 우선 표면 띄우기로, 뭐 이거는 띄우는 건 아무 때나 띄우셔도 돼요. 뭐 X, Y에서만 띄우면 되겠네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띄우기로 하겠습니다. 이 도면이 없으니까 정확히 제가 그리지 못해요. 어차피 저거 사진만 보고 그린 거니까. 스케치를 하시고 조금 띄워 보신 다음에, 저기 얼마나 반지름 값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뭐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려보고, 이제 요 값은 제가 한 10mm는 좀 그런 것 같고, 우선은 한12 정도로 하고, 이 값은 한1.5 정도. 그 다음에 뭐 얘랑 수직을 맞춰야겠죠. 맞춰야겠고, 여기 아마 필렛 값이 저기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필렛 값, 목각이. 이거는 얘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목각이. 얘랑 똑같이. 우선은 이 길이를 제가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좀 구멍 뚫린 거 봐서는 좀더큰거 같아요. 구멍 뚫린 거 봐서는 얘가 얘도 정확히 우선 해주려면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고, 여기서까지 거리를 정해야겠죠. 이게 한22 정도로 할게요. 22 정도로 하고, 그러면 저기 봅시다. 얘가 어느 정도 뚫리는지 제가 우선 봐야 될 건데, 차지밥으로 빼지는 거죠. 이 정도? 조금 더 작네요. 이 작구만. 이게 한 15? 15는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되는 거고.
우선은 18로 하고 우선 합쳐진 걸로 볼게요. 제가 도면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작업 평면을 얘도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좋겠죠. 한 15로 할게요. 15. 이 정도 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15 조금 더 띄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5 이거 한 20 정도. 이 정도가 딱 알맞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 치수를 정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 값이 아무래도 좀 더 위로 올라가 있네요. 얘를 한 13 정도로 하겠습니다. 13보단 뭐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좀 더 올라가 있네요. 15고, 얘를 좀 더 줄여야겠군요. 딱 요 정도가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차지파워로 바꾸면 되겠죠, 이거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파지는 것 같네요. 이게 동그란 거면 좀 더 어렵고요. 이게 그냥 이 안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좀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네모로 파지는 거는 그냥 쉬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어차피 깊이 보고 빼면 되는데, 이게 위로 후 와서 올라가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것네요. 이런 식으로. 얘를 안쪽으로 뭐 더 깊이, 이렇게 좀 제처럼 뭐 더 깊이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아무래도 요 작업 평면을 좀 더 붙이셔야겠죠? 한 10mm까지 완전히 딱 맞 이렇게 안쪽 파고도 10mm 하고, 차라리 얘를 얘를 작게 하는 것도 있어요. 얘를 한 10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파지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도면이 없으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이게 못 그리겠네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으로 파져 들어가 있죠? 요거는 숨기면 되겠죠? 그럼 이 안쪽으로 좀 더 파져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뭐 얘를 자 이래가지고 원형 패턴으로 돌리시면 되겠죠. 뭐 회전수는 뭐 자 비슷하게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파져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 돌아간 거는 여기서도 원을 그리시면 돼요. 저것 또 뭐 그리기 나름이긴 한데 우선은 얘 높이를 우리가 15로 정했죠. 그럼 이거는 뭐 이 축에다가 스케치를 하시고 여기다 서클 한 개 그리세요. 여기다 서클 한 개 대충 그리시고 높이는 똑같이 제 중심이랑 똑같이 15. 그래 중간에 딱 맞추겠죠. 이것도 뭐 모양을 제가 어느 정도 모르니까 이것도 뭐 이거를 크게 한 다음에 간격을 더 벌리는 경우도 있고요. 얘가 만약에 좀 크다. 근데 요렇게 뭐 빼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 한 요 정도 값이죠. 지금 보이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지금 그림으로 그린다 치면 여기에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라면 뭐 최대한 비슷하게 뭐 저 위에서 끊겼나? 딱 저쪽 원 들어가는 쪽에서 끊겼네요. 이렇게 이걸 좀 더 작게 해야겠군요. 이런 식으로. 도면이 없으니까 참 힘드네요. 이게 여러분 14라 치고 이 간격도 뭐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좋겠죠. 중간이 안 찍히네요. 이거는 뭐 16을 합시다. 16. 이래가지고 돌리시면 돼요. 축으로 차집합으로 여기서 Z축인가 Y축인가 얘를 선택하면 되겠군요. 그냥
좀큰것 같긴, 좀 너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큰것 같죠? 얘를 좀더 키워야겠네요. 한 18로 하고, 얘를 좀더 벌릴게요. 18.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겠군요.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좀더 안쪽으로 된것 같고, 됐죠? 뭐, CAD 파일 있으면 저 그리겠구만. 뭐, 이래가지고, 뭐, 위에는 뭐, 필렛 값은 뭐 어느 정도로 저 부품에 맞게 주시면 되겠네요. 0.5 정도. 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아마 이제 나사 구멍 가공이 되어 있겠죠? 저쪽은. 저뭐 나사 구멍이 되어 있겠고, 나사 구멍 가공이. M10짜리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위에 보시면. M나사 구멍을 가공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위에 쪽 뷰가 없어가지고 제가 위에 거는 못하겠네요. 가공을 뭐 구멍에서 이렇게 뭐 뚫고 주면 되죠, 여러분. 그리고 요쪽에도 뭐 날라가 있네. 요쪽에도 뭐 날라가 있군요. 여기도. 저기 일직선으로 날라간 건지, 뭐 대충 위치는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게. 이게, 한 3mm? 2.5 정도라 치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면 있으면 되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를 주시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뭐, 전체로 빠져있네요. 이쪽에서 본것 같으니까. 됐죠? 요렇게 해서 뭐 해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필렛 값 주실 거면 필렛 값 주셔도 되고, 뭐 귀찮으면 뭐 보통 모든 라운드 값으로 이렇게 뭐 조금만 주셔도 되겠죠. 뭐 너무 많이 줬나? 한0.1 정도만 줘도 되겠네. 이거 뭐 설계할 때는 솔직히 안 줘도 돼요, 여러분. 이거는 도면을 보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뭐 내실 거면 뭐 원래 CAD 도면 갖고 정확하게 설계를 하는 게 좋아요. CAD 도면 있으면 정확하게 설계를 하시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뭐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한 걸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쪽에서 본것 같네요. 얘가 제가 뭐 이쪽에서 본것 같네요. 이러면 뭐 거의 똑같죠. 저 안쪽에 근데 저기 얘처럼 동그란 건지 네모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사진으로 봐서는. 요렇게 해서 모델링을 뭐 CAD 도면 있으면 훨씬 그리기 쉬워요. 그냥 바로 그리면 되거든요. CAD 도면 있으면. CAD 도면으로 이제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아마 캠이죠. 캠이랑 뭐 CNC 가공 같은 건데.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추가되나 보면 저희 카페주스랑 유튜브 주소에 오셔가지고 많이 구독들이랑 가입들 해주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을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